공동묘지 콜택시. 어떻게 이딴 경험을 하게 됐을까? 대학 때 제 친구의 남친이 조기 취업이 됐어요. 근데 하는 일이 공동묘지에 관짜고 땅 파고 비석에 이름 쓰고 뭐 그런 일이라 공동묘지 옆 숙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와우. 매일 만나던 남친이 타 지역에 취업을 하니 자주 싸우게 됐고 어느 날 남친이 폰을 끄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친구는 새벽에 울면서 남친한테 찾아가겠다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혼자 보낼 수는 없어서 같이 새벽에 택시를 잡아탔죠. 택시! 아, 네, 아저씨! 땡땡 공동묘지로 가주세요. 공동묘지? 아니, 이 시간에 거길 왜?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뭐? 아니, 공동묘지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아저씨는 약간 겁먹은 목소리로 몇 번을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아저씨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야, 하여튼 도착할 무렵 저희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꼭대기에 무덤이 다다다다다다다 붙어있는데 간이 콩알만해졌죠. 택시에서 내려온 친구는 남자친구와 피터지기에 싸우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 공동묘지에서 다른 택시를 불렀어요. 추워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아저씨, 저 여기 땡땡 공동묘지인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옆에서는 친구가 막 울고 있었어요. 아저씨, 얼마나 기다려야 오시나요? 아저씨. 택시 아저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아저씨의 침묵이 저희를 귀신으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아저씨 저희 귀신 아니에요. 꼭 데리러 와주세요. 아저씨는 그제서야 오신다고 15분 뒤 정도 도착하신다고 했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아가씨들 진짜 귀신 아니지? 내가 지금 산 오르기 전에 차 대놓고 지금 올라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다. 진짜 아니지? 귀신 아니지 진짜? 그래서 정말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죠. 이내 멀리서 아저씨 택시를 발견하고 저희는 너무 춥고 무서워서 택시로 뛰어갔어요. 아저씨는 무서우신지 후진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전화해서 저희 귀신 아니라고 아저씨를 달랜 뒤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아저씨는 계속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택시에 얽힌 귀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 속으로 왜 이러시지? 알고 보면 아저씨가 귀신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뒤를 보면서 울고 있던 친구와 저는 놀라서 비명을 질러댔죠. 그제서야 아, 아가씨 진짜 귀신 아니네. 아, 이제 안심되네. 아, 나 진짜 귀신 줄 알았네 진짜. 하시고 집까지 저희를 무사히 데려다 주셨답니다. 아, 진짜 이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사연이고. 후진 진짜 웃기네요. 후진. 예, 진짜 후진은. 웃기네요. 아, 추워. 그러니까. 와, 후진에서 막 가는 거죠. 예. 그냥. 재밌네요. 예, 옷까지 뭐 만약에 좀 흰 뭐 파카나 이런 거를 입으셨다면 더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 던져봅니다. 저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예! 9만 원입니다. 홍수연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빠와 꼬북이란 사연으로. 저희 집에는 20년 정도 된 거북이가 있어요. 왜 거북이 장수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데려왔을 때 손가락 두 마디 길이 정도 되던 게 지금은 어른 손바닥보다 커졌어요. 조용하고 손이 덜 가는 덕에 10년은 있는 데도 없는 듯 지냈는데 10년을 기르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희 가족을 알아보고 따라다니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름도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유난히 이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꼬부기랑 나랑 우리들은 서로 교감이 돼요 하시더라고요. 사건은 작년 여름, 유난히 더운 여름, 아버지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옆에 거북이도 함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엉금엉금 아빠 배 위로 올라갔어요. 느릿느릿 얼굴 쪽으로 기어가더니 잽싸게 아버지의 쭈쭈를 물었어요. 유두를 문 거죠, 아빠의. 거북이 사료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아, 볼살같이 생겼나보다. 볼살같이 생겼나보다. 사료가. 흑갈색에 딱 그 사이즈로. 그게 사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소리 지르면서 이랬어요. 어! 어, 뭐! 여기로! 이거 네 밥 아니야? 아빠 젖꼭지야, 거북아? 이거 놔! 아빠 젖꼭지야! 거북이랑 물면 되게 아픈데 그죠? 거북이랑 교감이 된다니 아버지는 유두를 물렸어요. 거북이 이가 없잖아요. 한 번 문 건 놓지도 않더라고요. 억지로 입을 벌리라 할수록 눈을 질끈거리고 더 세게 물었어요. 신속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물에 거북이를 담그면 입을 벌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담고 아버지는 푸쉬업하는 자세로 바로 쭈쭈와 함께 거북이를 입수시켰어요. 쭈쭈와 함께 거북이를 입수시켰어요. 드디어 거북이가 입을 뗐지만 아버지 쭈쭈는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가슴을 들이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옷을 입고 거북이와 누워 계세요. 재밌다. 여름밤에 탬버린요. 아우, 여름밤에 탬버린을 치는 모양이네. 노래방에서 알바하던 시절 이야기예요. 어느 노래를 다 부르고 나가던 여자 손님들 중 한 분이 다가와서 술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제가 탬버린을 숨겨놨는데 찾아보세요. 야, 방에 가보니까 정말 없었어요. 사실 전 이런 걸 무척 좋아하는데요.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쇼파 틈이나 쓰레기통, 기계 뒤까지 다 뒤졌지만 탬버린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 시간 뒤 탬버린은 카운터 옆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던 손님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낯익은 아가씨가 있길래 긴가민가 했어요. 아저씨. 아, 이건 남자분이시네요. 아, 사연의 주인공이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낯익은 아가씨가 있길래 긴가민가 했는데, 아저씨, 제가 탬버린 숨겨놨는데 찾아보세요. 또 그러고 나간 거예요. 저는 흥미진진해서 일단 음료수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범위를 넓혀서 화장실, 계단, 다른 방까지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후 그 방에 들어간 다른 손님이 불러서 가봤더니, 아, 누가 그 탬버린을 천장에 테이프로 붙여놨네. 어? 친구는 감탄했어요. 또 며칠 뒤 그 아저씨가 포함된 일행이 왔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아가씨는 그게 술버릇이었는지 역시나 카운터로 와서 말하더군요. 아저씨, 탬버린 찾아보세요. 나 참. 저 아가씨가 나가면 이 게임이 스타트라는 생각하면서 이번엔 반드시 찾아야지 완전히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가씨가 나가려고 계단을 올라갔다 물 마시러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화장실 가려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아, 왜 저러나 유심히 살펴봤더니 아가씨가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저 아가씨 혹시 가방에 탬버린? 그러자 그 아가씨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며 정답! 정말 해맑게 좋아하며 탬버린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신청곡은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아니, 귀여운 친구네요. 아주. 네. 가져갈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전 장모님과 어색한 사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해달라고. 이딴 분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굉장히 매니아들이죠. 굉장히 두꺼워요. 매니아층이 두텁습니다. 장모님이랑 완전 친하신 분들도 가끔 있죠. 있죠. 가끔. 저는 뭐냐 적당히 친한 편입니다. 장모님이 막 따기 때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남. 아우, 사이 왔어? 우리 남. 춘녀 장모님 늘 감사합니다. 평생 교직 생활을 하신 올곧은 성품이라 도도하신 차가우신 장모님은 결혼 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제게 존댓말을 하셨고 전 행여 장모님 눈에 날까봐 늘 언행에 신경을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손주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지방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오셨어요. 어찌 어찌 저 혼자 마중을 나가게 됐는데 장모님과 단둘이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장모님 올라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KTX 타니까 금방 왔습니다. 씁니다 차야 왜? 사위한테. 아니 존댓말 안 되잖아요. 씁니다. 장모님 무거울 텐데 가방을 이리 좀 주시죠. 괜찮습니다. 씁니다 차야. 내가 들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10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어색함이 흘렀어요. 장모님 점심 드셨습니까? 출발할 때 간단히 먹었습니다. 다시 또 10분간의 침묵.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 오른쪽으로 담이 걸린 거예요. 목이 돌아가질 않아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옆차들이 빵빵거리나요? 아 그게 장모님 우측 차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담이 왔어요. 담이 왔다고요? 저 장모님 죄송한데 사이드 미러 좀 봐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차가 없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빵빵. 타이밍을 놓쳐서 옆차가 빵빵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입니다. 빵빵.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번에 못 빠지면 10km 돌아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번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지금이라고요. 빵빵. 다시 뒷차가 빵빵되자 장모님은 뒷차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 똑바로 못해? 차 한 거리 몰라? 차단비가 모르냐고? 와! 그 말은 저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음이 화딱지 나버려라. 자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차단 변경도 못하냐고. 지금이 몇 번째냐고. 헤이 음이 진짜. 장모님 화가 나자 사투리를 내뱉으며 샤우팅을 시작했어요. 그래 깜빡이를 넣으라니까. 아니 비상 깜빡이를 왜 끼냐고. 그건 와이퍼고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넣으라고. 지금 변경하라니까. 그리고 갑자기 오른손 장모를 휘저으며 야 비켜. 그래 바로 지금이라니까. 결국 장모님이 몸을 내밀어 오른쪽 팔로 팔을 휘저은 뒤에야 차선변경을 할 수 있었고 장모님은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음이 속 터져버려. 그런 이유로 장모님은 제게 말 놓고 편하게 내주십니다. 사극 엑스트라 이야기. 아닌 오빠가 사극 엑스트라 알바를 했어. 피난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난 가는 역할. 피난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난 가는 역할. 거기선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막 수다를 떤대요. 심심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피난 가면서 조용히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줄줄이 이어진 피난 행렬 속에서 엑스트라들은 곡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아이고 밥 언제 준대요? 아이고 밥 언제 준대요? 아이고 이거 끝나고 준다는데? 아이고 정말이에요? 아이고 엄니 진짜 이래요. 아이고 엄니 뭐가 나온대요? 아이고 주먹밥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엄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 설마 또 주먹밥 주려고요? 아이고 그리고 엑스트라로 돌려막기를 한다고 피난민을 하다가 또 일본군을 시키더래요. 그렇죠. 아, 진짜 그래요? 1인 면역이야 아마. 일본군이 한국 사람을 죽이려 돌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빠는 연기였는데도 왠지 찜찜해서 돌진하는 내내 우와 독도는 한국당 우와 으아 대한민국 만세 으아 그렇게 신마다 역할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엑스트라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대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아저씨 죽는 거 뽑혔어요? 와 좋겠다. 나도 좀 눕고 싶은데. 아 부럽다. 힘내.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이따 봐. 이따 나 죽으러 간다. 예 잘 죽으세요. 아, 소문 들었어요? 물에서 죽으면 10만 원 준대요. 아 진짜요? 나도 수장당하고 싶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오빠 얘기 듣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33시간씩 일한 적도 있다고. 대한민국 엑스트라 분들 화이팅해요. 그렇죠. 이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또 주연이 빛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재밌다. 아, 소문 들었어요. 물에서 죽으면 10만 원 준대요. 아, 저는 후금나라 군사를 했는데 조선왕조 500년 후금나라 군인이었어요, 제가. 근데
후금군이 했는데 저때 진짜 저런 얘기 진짜 합니다. 저도 아, 오늘 밤 뭐 나온대요? 이런 저도 사극 하고. 영화 찍었을 때 상여를 메고 가는 야 일곱 여덟 시간 상여를 맸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저 뭐야 이렇게 빠지셨겠네요. 진짜 말 옆에서 걸었거든요. 예. 또 어떤 분이 말 옆에서 걸으면은 화면에 잘 나와요. 말이 말 옆에 그렇죠. 장군 옆이니까 예. 어떤 분이 오더니 어떻게 하면 말 옆에 갈 수 있습니까? 막 물어봐.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 나오고 엑스타 연기 지도해주고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되게 진지한 거야. 자 한초롱 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절에 갔어요. 야 재밌겠는데? 이게 절에 갔다. 아 어디 절을 갈 수 있어? 아 정말 재밌겠다. 절에서는 기도 중간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소와 이름, 소원을 스님에게 직접 읽어주시는 축원 코너가 야 저게 축원 코너가 있대요. 나 깜짝 놀랐네. 목소리에 맞춰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어주는데 원미동 사랑아파트 이동 402호 김철수 심신건강학업 성취인 재밌네. 이런 식으로 신도분들이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쓰신 소원을 스님께서는 한 글자도 빼지 않으시고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그렇게 점잖은 목소리로 목탁에 맞춰 축원을 하시던 중 남동구 동해 드랑조 아파트 상가 아브라 카다브라 호스파 원장 한송이 심신건강 사업 성취 스님의 점잖은 연불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에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님께서는 여전히 정성을 다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신청동 뿌잉 뿌잉 주얼리 황금자 상업성지 배필상봉 여기저기서 키득키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음에 뭘까 하는 기대감이 모두들 스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님 목소리가 멈추고 목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모두들 긴장했고 스님께서는 위기를 맞으신 듯 헛기침을 하시더니 긴장된 목소리로 메탄동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미용실 홍석천 사업 성취 자손 건강 스님은 멋쩍으신지 본인의 민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조소영 씨 경찰서에서란 제목으로 저는 영어학원 강사요. 오, 또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네요. 임신 9개월 때 학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찰칵.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지금 미국인 범죄자가 들어왔는데 통역해 주실 분이 좀 급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와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그 동네가 약간 변두리라 제가 다니는 영어학원이 제일 큰 학원이었거든요. 잠시 후 저는 두 명의 경찰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문 안 열리는 쪽에 타니까 제가 꼭 죄 지은 것 같고. 그렇지 경찰차에 타면 괜히 뒷자리에 타면 또 옆에 경찰이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형사분이 미국인 소매치기를 취조하는 책상 옆에 앉아 통역을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국적? 직업 몇 시 몇 분 어디 있었어? 왜 거기 있었어? 뭐 타러 바닷가에 간 거야? 누구나? 어? 미국인 남자는 짧게 짧게 대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남자가 갑자기 자긴 지갑을 훔친 게 아니라 떨어진 걸 주운 거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흥분한 형사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유혹을 해대며 무섭게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뭐? 네가 훔친 게 아니라고? 이 싸운 걸로 김치국에 밥 말아 먹을래? 어디 거짓말하는 거야? 너 사실 말이야? 이 쌍놈! 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자, 통역하세요! 이보다 더 심한 욕을 했겠지? 야, 통역해봐 이제! 세상에 그런 말을 나보고 어떻게 통역하라는 겁니까? 전 임산부인데요. 거북했지만 범인에게 하는 수 없이 똑같이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저를 무섭게 째려보는 거예요. 겁나서 눈을 깔았죠. 애 떨어질까 봐요. 그때 또 형사가 책상을 탁탁 치며 대답 안 해 이 자식아. 너 자꾸 내 성질 건드릴래? 내 성질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어 알았어? 그래 한국에서 얼마나 할 짓 없으면 도둑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아들 낳았다고 말이야. 아니 수프 먹었나? 피자 먹었냐? 너네 엄마 너 이러는 거 알면 졸도할 거야. 어?
내가 콧구멍이 두 개라 내가 숨을 쉰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아서 지금 알았어? 야, 통역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범인이 자꾸 저를 째려보는데 저 말을 옮기면 전 죽음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도 화가 났는지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을 빠른 스피드로. 그러자 형사도 눈치를 챘는지 너 이 나쁜 자식 방금 너 나한테 욕한 거 맞지? 너도 성질 있다 이거지?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너 뭐야? 전 또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이걸 또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때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순간 승질이 나는 거예요.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저녁밥도 못 먹고 2시간이 넘도록 이 좁은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형사랑 범인이 싸우는 걸 내가 통역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몰라 몰라! 둘이 알아서 얘기하세요. 나에게 욕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 갈 거예요. 배고프다고요. 그렇게 경찰서를 뛰쳐나와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때 그 태교 영향 때문인지 우리 아이가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욕을 아주 잘해요. 제 친구 아버지의 성함은 장동건입니다. 우와. 일단 일반인에게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지. 어느 날 친구 형이 집에다가 외국인 하나를 던져놓고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 다음에 나갔어요. 뭔 말이야? 외국인을 집에 놔두고 친구가 있나 봐요? 아버지는 외국인을 상대로 긴장하셨는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곧잘 하더래요. 외국인이 먼저 아버지께 대화를 걸었답니다.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아버지한테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내 이름 장동건이다. 왜? 장동건? 이름 좋다. 여기서 아버지는 역시 외국인이라 장동건이라 이름은 듣고도 안 웃는구나 하고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넌 이름이 뭐냐? 외국인이 나 원빈이야. 왜? 나 원빈 왜? 뭐? 원빈? 이름이 원빈이야? 네가 장동건이라는 원빈이지. 아 그래서 원빈이야? 네가 장동건인데 나는 원빈이지 아빠. 보통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몹시 열받았어요. 임마! 나 이름이 나 임마 진짜 장동건이고 임마. 그리고 너 임마 아까부터 왜 그 반말이야 임마. 원래 외국인 존댓말 못해. 몰라? 그런 거 몰라? 아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셨나 봐요. 야! 너 임마! 존댓말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 임마! 아씨 미안해요. 아씨 안 할게요. 아씨 죄송합니다. 첫 만남은 황당했지만 이제는 둘이 절친이 됐대요. 재밌네요. 김윤정 씨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팀장님은 3년 동안 사모님 몰래 비상금을 모으셨어요. 무려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3년 동안 비상금 500만 원. 네, 그렇죠. 통장은 바로 들키니까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뒀는데 그곳은 바로 가죽 쿠션이었어요. 가죽이다 보니 결혼 후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쿠션 안에 비상금을 꿰쳐두셨는데 2014년 1월 25일 팀장님께서 어두운 얼굴로 출근하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비상금 털렸다. 왜요? 어쩌다가요? 팀장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집에 가니까 딸내미가 쿠션 지퍼를 열고 돈을 막 뿌리고 있더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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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 된 딸내미가 쿠션 지퍼를 열고 돈 넣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대요. 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가니 애가 돈을 뿌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이런 크게 될 아이 같으니라고. 재밌었어요. 재밌네. 이거 크다. 저는 신기하게 예지몽을 잘 꾸는 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 심한 감기 걸렸어요. 꿈에 옛날에 다니던 태권도 관장님이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어요. 관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조만간 만날 일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답 해보자 하며 절 멀리 떠나셨어요. 저는 너무 슬퍼서 꿈에서 깼죠. 꿈에서 깨니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예지몽을 믿는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혹시 태권도 관장님도 응급실에 와 계시지 않을까? 진찰을 받으면서도 혹시나 와 계실지 모를 관장님을 두리번두리번 찾았어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관장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다른 의미의 관장님을 면 뒤 검사물을 받고 응급실에서 퇴원했습니다. 팡팡 태권도 관장님, 앞으로 절대 제 꿈에 나오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첫 담임을 맡았을 때 일이에요.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가을 소풍 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사색이 돼서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휴게소는 언제 가나요? 글쎄 가는 곳이 가까워서 휴게소는 안 들릴 것 같은데 왜 멀미 앓고 갔니? 머리 아프고 속이 막 답답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점점 그 아이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발끝에 힘을 모으고 몸을 베베 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 아무데나 세워주세요. 빨리요 제발요. 그런데 제 버스를 세우기도 전에 그 아이가 갑자기 벨트를 풀더니 멀미용 검정 봉지를 들고 버스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똥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우 냄새나는 것 같아 지금. 아씨. 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다른 애들이 알면 이 아이는 평생 똥쟁이가 될 거야. 안 돼 이 냄새를 막아야만 해. 막아야만 해 냄새를. 저는 마이크를 들고 통로를 가로막고 섰어요. 자자 여러분 지루하죠? 선생님이 재밌게 해줄까요? 네! 일단 아이들의 시선을 저한테 집중시킨 뒤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말달리자를 틀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버스 앞뒤를 달리기 시작했죠. 평소 제가 머리카락 향기에 자신 있었거든요. 제 샴푸 향기로 아이들의 후각과 시선을 분산시키자는 계획이었죠. 아이들은 평소 볼 수 없었던 선생님 모습에 마구 환호하기 시작했고 차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 듯했어요. 저는 스스로 대견해하며 생각했죠. 비록 내가 조금 창피했지만 난 저 아이를 지킨 거야. 수고했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무사히 소풍을 다녀온 다음 날 회장 아이들이 저에게 오더니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샀다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뜻밖의 선물에 감동하며 역시 참 교사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봐 주는구나 생각했죠. 아유 안 됐다. 그런데 선물을 풀어본 순간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곱게 싼 포장지 안엔 샴푸와 린스가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선생님 머리에서 똥냄새 나요. 선생님 슈퍼 아줌마가 이 샴푸가 제일 향기가 좋다고 해서 저희끼리 돈을 모아 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잘 감으면 머리에서 절대 방구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귀엽다 애들 너무 귀엽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편지를 준 거 아니야. 야 선생님 상처받을까 봐. 애들은 제 머리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를 지켰네요. 자기들끼리 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더군요. 얘들아 일로 와봐. 선생님은 머리에 똥냄새가 나잖아. 우리가 선생님을 지켜드리자 이러면서. 그날 이후로 전 똥냄새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반 학생은 지켰으니 참 다행이죠. 이야.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영어를 포기한 대담한 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담한데 영어를 포기. 요즘 세상에 토익 없이 졸업하고 토익 없이 취업에 성공했죠. 요즘 세상에요. 제가 영어를 포기한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는 책과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했어요. 하루는 제가 가게를 대신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흑인 형이 들어왔어요. 뚜아! 외국인이요. 뚜아! 내 인생에 싫은 시사지 오는구나 싶었어요. 흑인 형은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 비디오를 몇 편을 골라왔어요. 아 신은 이기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또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가게는 회원제야. 회원이 아니면 대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그럼 될 거야. 그렇게 대사를 정리하고 흑인형에게 말했습니다. 짧고 올게. 멤버십. 함축적인 표현으로 한 문장을 완성했다는 거에 매우 뿌듯했어요. 그러자 흑인형이 회원카드를 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엄마가 회원가입을 시켰지? 어? 하고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컴퓨터에 엄마가 입력한 회원정보가 주르륵 떴어요. 이름 미국, 주소 미국, 전화번호 미국. 귀여운 엄마, 제가 엄마를 닮았어요. 전 당황한 티 내지 않고 비디오를 대여해줬죠. 그러자 흑인형이 비디오를 빌려나가면서 땡큐 하는 겁니다. 전 친절한 한국인, 자연스럽게 대답해줬죠. 베리마치. 땡큐. 베리마치. 땡큐 다음엔 왠지 베리마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았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터져나온 대답이었죠. 흑인형은 썩소를 날리며 나갔고 잠시 후에 돌아온 엄마께 물었어요. 엄마, 왜 이 사람이 이름이 미국이야? 왜? 흑인에게 영어 쓰더만 영어 쓰면 다 미국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엄마를 닮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가게를 봐주고 있는데 또 흑인형이 들어왔어요. 흑인형은 그때 빌린 비디오를 반납하고 나가면서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심한 놀림을 받은 저는 그날 이후로 당당하게 영어를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성희씨, 나도 뛸 수 있거든. 성깔이는 여자분의 목소리로. 박동환, 도서관에서 친구랑 공부를 하는데 점심때 먹은 보리비빔밥을 먹은 후유증 때문인지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배에 차올랐어요. 나가기 귀찮았던 저는 조금 참기로 했죠. 그런데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끼는 거예요. 하! 그리고 양심도 없이 뒤에 친구랑 낄낄대며 장난까지 치더라고요. 전 속으로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누군 못 껴서 안 끼나? 참나. 그러면서 끼는 거 아니야 지금? 빵빵빵. 아, 저 호탕한 웃음 소리가 들리네. 아, 나 묶여서 안 끼나 누구는? 안성질하던 저는 부끄럼도 무릅쓰고 항의의 표시로 엄청난 소리의 농축된 방귀를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 남자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자기도 지지 않겠다는 뜻인지 엉덩이를 확 들더니 의자에 앉으면서 또다시 유독 방구 약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한 번 전 누구랑 방귀 대결을 해보신 분이야. 남편이랑 했던가 누구랑 방귀 대결을 분명히 해본 거야. 유독 방구 약하네 저분이. 방귀를 막 제대로 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왔냐. 야 돌아가신다. 119 불러라. 아니 누구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방구 방구 똥똥똥 겁나 웃는 거만. 아까 좀 전에 사연 읽다가 여기도 죽는다 여기도 죽는다 여기도 죽는다. 둘이 만나봐요. 둘이 담이 들렸어. 아우 방구 방구 똥똥똥. 아 어디까지 읽었나. 아, 나 의자에 앉자마자 보복식으로 방귀를 또 크게 또 끼는 거야 자식이. 짜증났어요. 한 방에 제압해야 할 듯 했죠. 뭘 또 제압을 해. 길에서 정말 쌓여있던 모든 농축된 방귀를 모아서 빵! 선물해줬죠. 그 남자 완전 젖단 표정을 짓더군요. 항복의 표시인지 앉아있던 동그란 방석을 들고 흔들더군요. 그 방석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어요. 우피 쿠션. 뭔 뜻이야 저거? 그때 반대쪽에 앉아있던 친구가 얼굴이 벌개져서 저한테 귓속말을 했죠. 야 저거 방귀 방석이야. 앉으면 그냥 소리가 나는 거라고. 아! 아! 그 남자는 그냥 방귀 방석으로 장난을 치고 있던 거예요. 당황한 저는 저의 네모난 힘없는 방석을 들고 따라 흔들어 봤지만 내 것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해봤지만 남자들은 이미 코를 쳐막고 있었어요. 저는 방석을 흔들어대면 친구에게 짐을 부탁하고 자리를 확 떠나버렸죠. 그때 이후로 그 도서실엔 절대 가지 않아요. 목욕탕에서 만난 만식이. 만식이요. 목욕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식이라는 고등학생을 알게 됐어요. 몸을 굴리고 때를 밀려고 할 때 만식이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죠. 형,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형 때 좀 밀면 안 될까요? 등밀 생각에 고민이었는데 잘 되다 싶어서 말했죠. 아, 실례는 무슨 밀어주면 나도 나는 고맙지 뭐. 저는 얼른 등을 보이며 앉았는데 만식이가 제게 묻더라고요. 다른 때는 다 하신 거예요? 등만 밀면 됩니까? 아니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 만식이가 엄청 좋아하며 그럼 제가 다 밀어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제 꿈이 세신하는 거라 연습할 겸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꿈이 세신이거든요. 꿈이 세신하니 특이한 녀석이라 생각하면 몸을 맡겼죠. 만식이는 목부터 때를 밀기 시작했어요. 좀 어설펐지만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장차 세신계의 두각을 나타낼 제목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야 근데 왜 세신하는 게 꿈이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추위거든요. 목욕탕에서 일하면 춥지도 않고 좋잖아요. 안 나가, 참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렇게 만식이와 이야기하면서 제 몸은 깨끗해져갔죠. 그렇게 상체가 끝나고 하체로 돌입했는데 가운데 부분은 남겨놓고 허벅지 아래부터 때를 미는 거예요. 야 이쪽 사타구니 이쪽도 밀어야지. 그러자 만식이가 약간은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 부위까지 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야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그냥 밀면 되지. 그래도 괜히 거긴 좀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는 꼭 밀어드릴게요. 그렇게 만식이는 급소 주변과 엉덩이를 제외하고 온몸 구석구석 깨끗하게 때를 밀어줬어요. 그 후로 몇 번 만식이의 연습 상대가 되어주었고 만식이와의 관계가 지속될 거라 믿었지만 만식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 더 큰 무대로 나가야겠다며 더 큰 목욕탕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바람에 저희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만식아 어느 타겟인가 네 꿈을 이루고 있겠지? 보고 싶다 만식아.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조회수 79건. 오! 아, 오랫동안 캐캐먹은 사연인가 보구만. 추천수는 내 건. 장동한 내 남자. 저는 서울 사는 21살 처자예요. 그날 아빠는 출장, 엄마는 모임에 가셔서 집엔 저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셨죠. 다급한 마음에 남자친구는 제 방 장롱 안에 숨었어요. 엄마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른다. 하필 그날따라 잠기 밝은 엄마가 안방문을 열어놓고 잠이 드신 거예요. 안방에서 직통으로 보이는 현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아침이 밝아버렸죠. 뭐야? 확 나가버리면 되지. 뭐 소리야? 내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럼 되지. 남자친구는 땀에 쩔어 장롱 안에 박제된 채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왔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엄마 출근할 때까지만 더 기다려보자. 나 아까부터 속이 이상한데? 뭐라고? 큰일이었어요. 남친이 똥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네 가디건 좀 빌려줘. 그때 산 거 있지? 아, 가디건 갑자기 왜? 엄마 출근할 때 있게. 엄마가 꺼낼까? 아니, 내가 꺼낼게. 엄마는 횡설수설 정신없는 저를 가만히 응시했죠. 그리고 나지막히 너 왜 그러니? 그 안에 누구 있니? 그래요. 엄마는 이미 눈치채고 계신 거였어요. 엄마는 단호한 얼굴로 장롱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나와. 그때였어요. 장롱이 싫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장롱 문은 닫혀져 있고 가려서 아주 풀이 죽은 그딴 방구 소리였죠. 누구야? 나와!
이번엔 반항하듯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모든 건 포기한 심정으로 장롱문을 막고 있던 손을 내렸고 잠시 후에 오래된 성문이 열리는 것처럼 장롱문이 열렸죠. 남자친구의 뒤에 뭉게뭉게 방귀가 피어오르는 듯했어요. 땀에 젖어 거지꼴인 남자친구는 그렇게 방귀 냄새를 몰고 장롱에서 나왔지. 제 옆에 앉았어요. 저와 제 남친을 번갈아 보던 엄마는 어이가 없으셨는지 기가 찬 웃음을 연발하셨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씻고 밥 먹고 똥 싸고 가라. 어, 엄마가 쏘콜하시네 그래도. 그렇게 제 남자친구는 정말 씻고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똥도 싸고 엄마에게 자기소개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제 남자친구와 저는 아주 잘 사귀고 있답니다. 자, 김경락 씨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제 친구 회사는 원리 원칙대로 일하는 미스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직장의 실에 나오는 미스긴 못지않은 완벽한 원칙주의자죠. 어느 날 아침부터 부장님의 성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누구야? 누가 이를 이렇게 처리한 거야? 사람이 융통성 있어야지 고지고대로. 누구야 이거? 누가 일을 처리했어? 빨리 말하래.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미스리가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저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만. 그 말에 더 화가 난 부장님은 이봐 미스리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해? 그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래 제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일을 처리하면 어쩌자는 거야? 상황에 맞게 원칙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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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이 헛나오셨어요. 무슨 여자가 유두가 없어? 어떻게냐? 어떻게냐? 흔히 융통성이란 말로 일본식으로 유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유두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다들 웃지도 못하고 웃음 지기고 있는데 근데 그때 미스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전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전 두 개나 갖고 있어요 유두란 걸.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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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앉았습니다. 신청곡은 조관우의 가슴은 알죠. 네, 정희용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2건, 추천수 반건, 공항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래네요. 출장 때문에 인천공항을 가려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시간이 남아서인지 잠깐 담배를 피러 내리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한 할아버지께서 거친 호흡으로 걸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랐는데 기사님이 보이지 않자 잠시 주위를 기웃거리다 이내 버스카드를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버스와 달라서 기사님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금액이 나오고 그 후에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모르셨는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셨고 단말기에서는 행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계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이거 뭐야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눈치를 보더니 단말기 앞에 대고 인천공항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시를 카드 됐지만 될 리가 없죠. 행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만 되돌아왔어요. 기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지 생각한 전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아 하는 감탄사를 내뱉더니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 풀네임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아셨나 봐요. 잠시 후 기사님이 돌아오셨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버스에 오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작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에러